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전형적인 확신범의 행태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행 후 유치장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김 씨의 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모습이 좀 눈길을 끌거든요. 네. 취재진의 질문에 태연하게 답변을 하기도 했고 또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여느 피의자들에게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뭐 일반적인 그 범죄 혐의자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했죠. 예를 들면 일반 범죄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죄책감도 있고 무엇인가 두려움, 불안감이 있어서 카메라를 응시하긴커녕 가급적 위축된 모습, 숨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이번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이 의견도 표명하고 또 카메라에 관한 똑바른 응시뿐만이 아니고 목소리나 행동 등에 의해서 뭐 전혀 두려움 같은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죠. 아마 그것은 이를테면 자신이 생각하는 일정한 이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행동을 다 완수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처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공고한 이데올로지에 근거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이루었다. 마치 그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그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경우도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자살을 감수하고까지 자살 폭탄을 두르고까지 공동적 행위를 하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왜곡된 극단주의적 신념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더 편안한 이런 모습인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그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 사형이라든가 기타 올 수 있는 앞으로의 뭐 중형 같은 것은 지금 목전에 두지 않는 이른바 그 정치적 확신법의 태양이 그대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네, 또 하나 눈길을 끈 게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변명문을 참고해달라라고 했어요. 이게 8쪽짜리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변명문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낯섭니다. 네, 저도 이제 저 표현을 예. 어제 그 들었을 때 혹시 저 용의자가 이른바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책도 혹시 읽었던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변명문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죄로 기소가 됐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뭐 청년을 이렇게 우매하게 했다든가 불경죄라든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뭐 이를테면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정당한 얘기로 설득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에 이름이 붙어졌던 건데요. 아마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본인이 뭐 방송할 것도 없고 뭐 용서를 구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면은 뭐 죄책감 뭐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내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일정한 그것에 관한 주장과 주의 주장을 설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변명문을 이제 제출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큰 틀에서 보게 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뉘우침, 회오 뭐 이것보다는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은 지금 그러한 이 마음이 상당히 그 강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그 얼굴 뭐 신상 공개 뭐 시민위원회에서 뭐 이를테면 공개를 하면서 이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이렇게 얼마 갔을 때 일반인 같은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 무슨 말을 할 때 안 하고 넘어가지만 혹시 이 사람 같은 경우 혹시 얼굴 신상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묻지 않는 얘기도 일정 부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왜냐하면 변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해명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을 널리 알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변명문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변명문을 좀 살펴보면 역사를 상당히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뭐 역사적 사명을 많이 썼다 단어를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어느 보도에 나왔던 그 이야기인데 이 중에 그 상당 부분이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 이를테면 부동산과 관련된 그대로 표현하면 부동산 폭망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그 변명문에 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그 아니고 북한과 관련된 그 대북 굴종 외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를 너무 감싸기만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계속 경제가 망할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나는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살해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합쳐보게 되면 역사적 사명으로서 하나의 그 소임으로서 즉 그 대한민국이 더 발전을 하고 무엇인가 그 정당 정치도 발전을 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득불 이른바 역사적 소명을 띄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온 보도 등을 논리적으로 합쳐보면 그런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 숭고한 그러한 하나의 그 과업이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사명감을 띠고 나는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이제 유사한 그런 사례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특정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방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사명감을 띠고 결정한 행위다. 뭐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그 증오와 혐오와 이른바 그 극단적인 우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해외의 그 사례인데요. 예. 이번 사안에도 그런 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금 역사적 사명을 띄었다라고 하는 취지 그리고 역사에 관한 얘기를 그 많이 했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난해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 난해한 표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그 왜곡된 이 사고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난해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적 그 사명이라고 하는 얼개 구조를 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경찰 수사도 과연 동기와 이 그 8쪽짜리 그 변명문에 관한 것의 진위 여부 뭐 등등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 씨가 이제 유치장에서의 행동도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뭐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책도 읽고 싶다고 해서 삼국지를 또 골랐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유치장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싶다, 독서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아마 그 관계자가 한 100여 권의 제목 목록을 이렇게 그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삼국지를 딱 콕 집어서 보고 싶다. 그래서 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한 이 사람의 그 성향과 일정한 방향성, 일반적인 사고와 흥미의 방향성을 우리가 추단할 수가 있겠죠. 삼국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냥 단순한 역사서고 그 이후에 나관중이 그 소설화한 그래서 이른바 그 세 나라의 여러 가지 전략 전쟁 또 그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 경쟁 등에서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좋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각축적인 경쟁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전술적인 이 정치 스트러글 정치 권력 투쟁 그것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반증인 것이죠. 이제 이 얘기는 지금 그 부동산 중개업을 경영하면서도 본인의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관심 영역과 하나의 그 심리적 생존 기제는 정치와 관련된 그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00권의 책 중에서 유독 삼국지를 택했던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유치장에서의 이를테면 식사라든가 편안함을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의 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뭐 양형을 뭐 꼭 줄이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일정한 확신적 태도 또 정치적 신념에 터잡은 본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뭐 불안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에 관심이 그 있었던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역시 그 정치와 관련된 그 삼국지라고 하는 서적을 지금 대여받아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예, 취재진 앞에서도 그렇고 유 시장에서의 행동도 그렇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확신범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확신범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확신범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 행위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이것이 뭐 특별히 불법의 비난 대상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라고 하도 나는 그것에 그 게으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대부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 사상범이 그 확신범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 사상을 나는 그 신봉을 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뭐 기타 안보와 관련된 법규 위반에
예를 들면 구속이 되고 피의자 신문을 그 받는 상황에서도 무슨 죄책감을 표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합리화를 꾀한다거나 뭐 그렇지 않는 거죠. 계속 본인의 그 주장을 일관되게 그 밀고 나가는 뭐 이런 그 형태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그 사상과 민주 사상의 어떤 첨예한 그 대결 속에서 확신범의 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한 공산주의의 그 신봉을 계속 유지하고 또 전향을 이렇게 얘기해도 난 전향하지 않겠다. 뭐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확신범과 그 사상범의 성격적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김 씨가 범행을 하고 내가 살인에 이제 고의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확신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이 사람을 즉 자신이 생각하는 무엇인가 표적이 되는 즉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가 해가 되고 대한민국의 그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인물을 이 사람은 그 야당 대표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제거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그 안전하고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녕을 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있었다고 아예 특별히 뭐 답변을 할 필요도 없는데 방어를 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형량을 줄이는 이것은 우발적이었다, 충동적이었다, 내가 정신병력이 있었다 이렇게 다른 전략을 방어 전략을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었고 나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 있었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 얘기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드렸던 그 사상범과 그 일정한 정치적 신념의 터잡은 그러한 이제 행동인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그 정치적 신념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그 되었느냐 뭐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극단주의적 그 사고에 우연히 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겪고 있었던 생활상의 일정한 좌절감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혹시 그 정치 그 리더들이 예를 들면 사회적 그 갈등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것에 동화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정한 대담성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이를테면 트럼프 효과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 그 같은 경우에도 뭐 인종 혐오, 뭐 종교 혐오적 발언에 이른바 그 힘을 얻어서 공격 행위들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많이 그 일어났게 또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누가 이와 같은 이 한국형 극단주의 공격자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상당한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정치권에도 상당 부분 책임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이제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할 거지 않습니까? 관련하면 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프로파일러가 예를 들면 일반 범죄, 예를 들면 뭐 살인, 뭐 강도 또 뭐 기타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재산을 뺏는다든가 본인의 그 개인적인 모멸감을 해소하기 위한다든가 또는 뭐 성적인 왜곡된 공상이 있다든가 이것에 관한 일정한 심리 구조와 개인적 특성을 밝히는 뭐 그런 것의 범죄 현장을 보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그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 이를테면 이 범행 동기가 정치적 동인에 근거했을 때는 오히려 그 프로파일러가 이 김 씨한테 말려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얘기 뭐냐면 프로파일러도 이를테면 나름대로 일정한 그 정치적 식견과 또는 그 시사적인 그 상식과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에서 주의 주장하는 일련의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이 김 씨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지식을 먼저 갖고 나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보 유해 사범 즉 그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 이른바 뭐 간첩 뭐 혐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을 때 그 용의자가 이 그 수사관을 오히려 농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 주장에 관한 거, 사회주의 주체 사상에 관한 거, 한국 사회의 뭐 문제에 관한 거 등을 사실 먼저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프로파일러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정확한 심리조사의 파악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기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자기의 뭐, 이야기를 막 설파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설파하게 되고 예. 오히려 그 본질적인 조사는 하기는커녕 훈계받고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양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연 어떠한 정치적 이론과 사회적인 그 갈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러한 프로파일러 그 투입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왜냐하면 그 단순한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이제 보도들을 보면 계획 범죄였다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어떤 곳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계획 범죄 그 정황이 상당히 그 농후하고요. 지금 오늘 아침 또 보도에 의하면 예. 이 김 씨가 실제 경찰에게 이렇게 또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당적에 관해서 상당히 그 양당이 혹시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까봐 아주 그 미묘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마침 그 보도에 제가 뭐 들었는데요. 예. 그 경찰에게 진술하기를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본인이 그 경찰에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역시 이번 공격을 아주 체계적으로 성공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획성을 미리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꼽을 수 있고요. 또 그 당일날 이것도 역시 그 계획성이 농후한 것이죠. 이른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숨기면서 적극적인 그 이재명 지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이제 왕관과 이런 나름대로 안경도 쓰고 예. 이것도 역시 그 계획적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동선 그 파악 그다음에 이른바 그 촉수거리라고 하는데 1m 안에 접근을 해야 그 정치 리더에 대한 테러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이제 가장을 한 거죠, 신분을. 그것도 역시 그 계획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역시 이것은 이제 다분히 계획성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작년에 인터넷 몰을 통해서 이 흉기를 구입을 했다. 뿐만이 아니고 흉기를 단순히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 흉기를 자신의 손에 딱 맞게끔 맞춤형으로 개조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흉기라든가 둔기가 자신의 손목이라든가 기타 이런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냐? 반드시 극단적인 이 결과를 야기하겠다고 하는 철저한 이제 준비인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그 총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이제 그 망상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라든가 뭐 이것이 아니고 아예 일정한 정치적 그 목적을 갖고 아주 치밀하게 그것도 치밀의 그 정도도 예를 들면 A 플랜, B 플랜까지도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지금 뭐 양산, 울산 KTX까지 갔다라고 지금 또 경찰 조사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 지금 그 부산에서 제대로 실패하지 못했을 경우 컨틴전시 플랜으로 이제 양산에서 예.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행해야겠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그 계획의 조망 길이가 상당히 치밀했다.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임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좀 추가 조사가 더 진행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고 또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지금 일단 수사 뭐 중간 결과 발표가 그 내주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는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범행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그 8쪽짜리 이른바 그 변명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마 동기가 될 텐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 뭐 이것이 이제 수사의 그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고요. 네. 지금 본인이 지금 단독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단독범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지원 세력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구체적인 그 경위가 무엇이었는가. 그 유튜버에 대한 탐닉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네 번째 그 사항은 지금 6번 정도 이재명 대표의 동선에 근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관련된 또 추가 수사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 입증할 수 그렇죠. 있는 또 살인 예비 음모의 그 혐의도 그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등등에 관한 것이 앞으로의 수사의 그 초점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